보세요. 아까 제가 베프로 침대가 일단 34페이지로 가시면요. 34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의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부동산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부동산의 분류라는 것은 특히 토지의 용어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용어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주택의 용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택과 토지를 봤을 때 주택은 이제 건축법상이나 주택법상에 이제 공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가끔가다가 출제가 돼요. 근데 토지의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토지의 용어가 우리가 공법하고 공시법에서 토지의 분류가 가끔가다가 그 개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2차 과목을 공부하시면 알기 때문에 일단은 34페이지를 보시면은 34페이지에 그 부동산의 분류라는 게 토지의 분류가 우리가 2차 과목에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끔가다가 학교론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특히 2차 과목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도 양가로 입원해 가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시법에서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게 28가지의 지목이 있거든요. 얘도 가끔가다 학교론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과목에 나와 있는 거를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또 체크해서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페이지 39페이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39페이지. 39페이지가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거의 출제되는 게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는 것은 여기 중개 활동할 때 토지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첫째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는 나온 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11월달, 12월달은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별표 3개짜리. 그 다음에 이제 입문 과정이 1, 2월달하고 3, 4월달에 또 계속적으로 반복학습을 하거든요. 그죠? 책이 너무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선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조금 나중에 가서 하고 먼저 중요한 부분만 가니까 제가 별표 3개짜리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 39페이지 가시면 그 니은에 택지가 있고 디귿에 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묶으세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타트로서 이제 잘 나오는 건데, 자, 부지하고 택지가 달라요. 부지는 펴붓자를 씁니다. 넓게 본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물론이고 건축이 가능한 것과 하천부지나 철도형 부지 같이 건축이 불가능까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을 얘기합니다. 감정평가사용으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땅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부지가 전체라면 얘는 건축이 불가능 땅만이 아니라 건축이 가능한 땅까지 모두 일컬은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지가 넓은 개념이겠어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겠어요? 부지죠. 그래서 부지는 일정 정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모두 일컬거든요. 그래서 펜을 들어보시면은 자, 밑에 택지는요, 굵은 곳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지로 용도로 이용되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부지는 건축 용지 이외에 대한 하천, 철도용, 수도용 문제는 건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택지보다 그냥 뭡니까? 포괄적인 용어입니까? 그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부지와 택지는 누가 더 넓은 개념이죠? 부지가 넓은 개념이라는 걸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를 묶으세요. 자, 넘기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으세요. 넘기시면 후보지 이행 찾았죠? 근데 여기 이제 잘 나오는데 책을 뭐 같이 이제 그 공조를 했지만 책을 이제 우리가 그 쓰신 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요 토지의 용어를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자, 후보지와 이행지를 알려면요. 우리가 감정평가상 용도의 분류다. 분류의 토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좀 전에 배웠던 택지 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택지는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되거나 이용 가능한 땅이고요. 농지 지역은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반논 가수원, 전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전답 가수원이 되고요. 전답 가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임지 지역은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래서 염지에 앉아 계시는 책거상 만드는 용재림, 가구용 목재 같은 걸 이제 산림으로 심는 토지가 용재림이고, 때깡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나무 심는 게 산탈림입니다. 자,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는 얘네들을 아셔야지 후보지 이행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자, 우리가, 자, 지금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용도가 전환된이 아니라 대구 있는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값이 비싸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연습장을 꺼내셔서 지금 제가 이걸 해놓은 거를 이렇게 빨간색이든 뭐든 이렇게 그세요. 이렇게 그시고. 자, 그러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를 택지 후보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입니다. 과정 중. 바뀌었나요? 과정 중인가요? 그러면 전이라고 부를 수 어렵고 후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택지 후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저 선을 넘어요. 그래서 지역 상원에 바뀝니다. 상원에. 그래서 크게 바뀌어요. 대분류입니다. 그래서 대분류로서 크게 바뀌고 있는 가정 토지는 우리가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후보지라고. 그런데 자, 요 택지 지역 내에서 안에서 바뀝니다. 그럼 택지 지역 안에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과정 중이거든요. 자, 요거는 지역 상호안이나 지역 내에서 바뀝니다. 그러면서 작게 바뀐다 해서 소분류라고 해요. 자, 그럼 요거를 이행지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요 금을 걷죠? 금을 걷어. 자, 다른 지역으로 서로 간에 지역 상호안에 바뀌면은 자, 요거는 대분류로서 후보지라고 하고요. 자, 그렇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역 내에서 바뀌는 것은 요거는 제가 후보지라 그랬어요. 이행지라 그랬어요. 이행지죠. 그래서 우리가 작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자, 이게 선을 넣으면 후보지고 선을 안 넣으면 이행지예요.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 선을 넘었습니까? 후보지가 되고요. 자, 이건 후보지겠어요? 이건 이행지가 되겠어요? 이행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바뀌었습니까? 바뀌는 과정 중입니까? 그럼 전환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되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뭘 바꿔냈냐면 지역 상호관과 지역 내를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후보가 상을 타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려요. 그럼 상이 나오면 후보지 찍고요.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후보지라는 단어가 있죠.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어 지역 상호관이에요. 자, 상호관 나오면 제가 이건 이행지라고 했어요. 후보지라고 했어요. 후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다. 근데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관입니까? 그 지역 내에서 바뀝니까? 그럼 지역 내에서 변경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이행지 지역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잘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요 선을 넣으면 그냥입니까? 후보지입니까? 후보지고요. 안 넣으면요? 이행지가 되고요. 전환됐어요? 전환되고 있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상호관 나오면 후보가 상을 타죠. 상호관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돼요? 후보지 찍으셔야 돼요?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 찍어야 되죠. 이거 바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지와 핵지를 묶으세요. 오늘 중요한 것만 갑니다. 자, 우리가 필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지는 번지거든요. 지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호가 붙죠. 토지에. 그래서 필지는 자, 1번지, 2번지라는 것은 이 땅이 내 땅이라는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번을 거꾸로 하면 번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상이나 아니면 등기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번이 묻는 자, 법률상 면적 단위 하면 안 됩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면적 단위가 아니라 지적법 시간에서는 등록 단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소유권을 구분하죠. 그럼 소유권이니까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 자, 그 다음에 핵지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자,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자, 중개업소 가셔서 갑돌이 땅은 살게요? 을돌이 땅은 안 살게요? 그렇지 않죠.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죠. 그럼 중개업자도 자, 소유권으로 물량을 내나요? 가격 중심으로 내나요? 자,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얼마? 그렇진 않잖아요. 도로가 뚫리면 여긴 얼마? 여긴 얼마?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어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는 것을 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 때 우리가 주요시됩니다. 자, 이건 가격이 나왔으니까 법률적이 맞겠어요? 경제적이 맞겠어요? 경제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 필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필지는 하나의 지분이면 면적 단입니까? 토지의 등록 단입니까? 등기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권리 관계고 법적이고요. 획지는 제가 법적이었어요? 경제적이었어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나눌 수 있고 자연적으로 한강을 따라서 강북과 강남이 가격이 틀리잖아요.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토지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잘 할게요. 필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더 느낌이 와요. 필이 옵니다. 획지는 획하는데. 따라오세요. 필지. 법률적. 리을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나오면 획지를 찍으세요. 그죠?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짓이다? 획지입니다. 가격이 돈이죠. 사람은 돈을 보면 그냥 해요. 획 가요. 획 가죠. 그래서 가격 나오면 필지다, 획지다. 획지고 돈이니까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당구장 표시에 필지와 획지에 대한 관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1필지가 1획지가 될 수 있고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 여러 개 획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가세요. 감정평가는 아직 마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지와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묶어보세요. 얘도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나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나지라는 자체는 이게 벌거벗을 낳자요. 토지에 정착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건부지는 자, 건부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나지는 법상 자, 우리나라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법상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은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토지보상 지침에서 나지는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감정평가사는 전문가죠. 그죠? 그럼 우리가 나지평가액과 건부지평가액에서는 나지평가액을 더 높게 감정평가를 합니다. 들어보시면요. 자, 만약에 이 택지 중에서 나지를 얘기하는 다 나지는 택지를 얘기합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가능하죠. 그럼 인접토지에 똑같은 토지고 규모도 갖고 가격이 같다면 만약에 여기에 주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3번 철과 전철이 뚫렸어요. 그럼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고쳐야겠죠. 그럼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죠. 근데 낮에는 정착물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바로 상가로 이용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나지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평가사가. 그래서 그 원칙은 나지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건부지를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그거를 건부강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예외가 없겠어요? 또 예외가 있겠어요?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왜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린벨트는 나중에 우리가 공법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십니다. 토지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그 위에 건물을 못 줘요. 그죠? 근데 건물이 있으면 증축이나 신축이 가능해요. 그럼 없는 게 나아요? 이건 있는 게 나아요. 이게 낫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것을 건부증가라 그래요. 자, 그럼 갈게요. 자, 아무것도 얘기 없으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에요. 나지.
그러면 건부지가 낮게니까 건부증가예요, 감가예요. 감가인데 개발제한구역에 정부가 제한을 하게 되면 건부증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나지라는 얘기는 자칙의 40페이지 밑에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어요, 정착물이 없어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은 사법상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서요. 자, 건부지는 토지상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합니다. 토지죠. 자, 그러면요. 자, 그 다에 보시면 나에다가 별표. 제가 건부감가가 원칙이라 그랬죠. 그러면 건부감가는 건물이 부지에 채용을 저해하는 경우 그런 제약이 없는 나지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건부감가를 원칙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있어요. 건부증가 예외도 있어요. 건물이 존재하면서 나지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나지라는 게 더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도 묶습니다. 별표. 자, 법지와 빈지도 반대의 개념으로 잘 나와요. 자, 들어간다면 법지와 빈지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가볼게요. 자, 법지라는 것은요. 자, 법지는 자, 우리가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에요. 그럼 어디다 가시다 보면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법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가 분계가 되니까 반드시 축대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윗면적 소유권자가 쌓는데요. 자,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적법의 수평투용법이라 그래요. 여기를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측량 면적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은 인정을 합니다. 이 토지로. 그죠?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자, 이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없죠. 이용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활용실. 그래서 이용가치가 없다는 토지예요. 이용가치가. 그런데 빈지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 빈지라는 것은요. 자, 빈지는 어떤 토지를 얘기하냐면 빈지는 이 빈자가 물가 빈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왜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갯벌은요. 자, 물이 들었다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조수위에서부터 물이 빠지는 간조수위 사이를 갯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빈지라는 건 뭐냐면 해수욕장 가시면 그냥입니까? 모래사장이 있습니까? 자, 모래사장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인정 안 되죠. 근데 파라솔 꽂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해변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 해변의 토지의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됐겠죠?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된 그 후서부터 이 만조수위까지는 소유권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소유권을 인정해요? 인정하지는 않아요. 않지만 여름철에 가서 팔아서 꽂고 돈 받죠. 그러면 활용시익에 대한 이용가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법지 있나요? 자, 법지는 자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근데 실익은 있어요? 실익이 없어요. 그럼 측량면적에 포함이 되죠. 근데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경사진 토지예요. 근데 빈지는요. 바다와 육지사의 해변에 있는 토지로서 제가 활용식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만조수위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를 빈지라고 합니다. 바닷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저 보세요. 자, 법지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까? 근데 이용가치가 있어요? 이용가치가 없어요?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돼요? 안 돼요? 이용가치가 있죠? 얘 중심으로 시험지네요. 그죠?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맹지대지에서 맹지만 잡으세요. 맹지. 여러분들 맹지란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자,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맹지라는 것은 도로에 접속면이 없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예요. 자, 그 맹지는 자, 어떻습니까? 타인의 토지의 사방이 둘러싸여 도로의 어떤 전면을 갖는다, 가지지 못한다. 못하죠?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건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 대지라는 건 잘 출제가 안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요렇게까지만 알아두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 위주로 입문과정에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것들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요렇게 보시고요.
자, 주택의 분류는 나중에 이제 제가 공법을 배우시고 나서 좀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가보세요. 가시면은 제일 중요한 파트를 할 거예요. 자, 지금 51페이지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토지의 특성에다가 별표를 3개 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100% 시험지 나옵니다. 무조건 떠요. 그래서 자, 토지가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요. 저를 믿으시고 거의 박스에 건물의 특성은 아예 지워버리세요. 건물의 특성은 안 나옵니다. 건물의 특성. 그래서 토지 특성 위주로 가져가세요. 토지 특성.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거의 100%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토지의 특성이 우리가 시험 문제입니다. 토지의 특성 들어가보죠.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원래 갖고 있는 본래의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 그래요. 그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의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문적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가 인간이 관계해서 얻어지는 인간이 개입돼서 만든 특성을 인문적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게 이 자연적이란 말은 항상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문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용도도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용도적. 용도적 가능하다.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가겠습니다. 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자가 아니 불자 써서 자, 토지는 이동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박스에 보시면요. 인문적 특성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인문적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요. 30번지에 공원이 있다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아파트 위치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불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리적 위치는 안 바뀐다는 거죠. 부동성 때문에. 그런데 자, 이거는 얘가 올라갔다는 것은 얘가 때문에 그래요. 주위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인문적 환경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위치를 상대적 위치라 그래요.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는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학자들은 경제적 위치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강남이 제일 서울에서 집값이 높죠. 그럼 강남이 고조선서부터 지금까지는 그냥입니까? 위치가 변함이 없습니까? 이게 자연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강남이 집값이 올라갔다는 거는 자,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인문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환경에 대한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인문적이에요. 당연히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렇게 위치가 변한다는 것이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것이 자, 이따 배우시겠지만 사회적이라는 자체는 인과 관련돼서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전철이 뚫려서 그 지역의 상권이 좋아진다든가 정부의 정책을 쓴다는 행정적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변할 수 없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자연적일까요? 인문적 특성일까요? 인문적이죠.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부중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지구 땅이 토지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러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물리적 공급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구 안에서 바다가 있고요,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이 안에서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럼 용도가 전환됐다는 것은 없던 택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있던 토지의 용도만 전환된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양이 늘어난 건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택지가 가치가 높아지니까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면 가치가 높아져서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용도가 다양한가요? 그럼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도 토지가 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임무적 특성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토지는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줄어들지 않죠.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마다 똑같겠어요? 물리적으로 다 틀리겠어요? 지형지세가 다 틀리죠. 우리 인간도 다 틀리듯이.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다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대체가 어렵습니다. 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하고요. 또 하나 있는 게 토지를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 토지를 합필하거나 합병하거나 분할한다는 것도 토지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럼 병합분할의 가능성도 인문적 특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 병합분할의 가능성, 합병분할의 가능성도 인문적 특성에 들어가고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인문적 특성이 먼저 나왔겠어요? 당연히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겠어요. 그럼 자연적이 선천적으로 나왔죠. 근데 인문적 특성이 후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후천적으로.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이 물리적이란 말을 쓰면요, 얘는 사람이 하니까 이의적이란 말을 쓰겠죠. 그 다음에 자연적은 항상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안 변합니다. 그럼 불변적이라면 인문적은 가변적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자연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면, 안 바뀐다면, 자, 얘는 신축성이라는 게 있죠. 신축적이다.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펜 들어보세요. 51페이지 갑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맨 위에 가시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럼 토지는 자연적 특성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고유의 특성,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부동성이고 면적의 유한성이 부중성, 비소모성이 영속성이거든요. 자, 이런 게 이제 자연적 특성이에요. 자, 그럼 밑에 1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갑니다. 자,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그냥입니까? 본래 선천적입니까? 불변적이고 물리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자연적이고 불변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인문적 특성으로 가볼게요. 자, 가서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 보시면은 자, 54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비춰 보세요. 인문적 특성은 자, 선천적이었어요, 후천적이었어요? 후천적이고요. 자, 불변적입니까, 가변적입니까? 그러면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토지를 대상으로 각가지 행위를 나타낼 수 있죠. 인간과 토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변적, 신축적이다. 자, 그러면 일단 제목만 체크할게요. 양가로 1번, 용도가 하나예요, 용도가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는 병합해요,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간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 가변성은 제가 절대적 위치가 바뀝니까? 인문적인 환경이 바뀝니까? 그럼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인문적 위치는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사회적과 경제적, 행정적인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1페이지로 한번 와볼게요. 자, 51페이지로 오시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 토지의 특성을 각각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나씩 하나씩 이제 구분하면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연적 특성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부동성하고 제가 개별성을 먼저 좀 나눠드리고 좀 쉬었다 갈 텐데 부동성하고 개별성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먼저 자연적 특성을 먼저 제가 말씀해 드리죠.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자연적이라는 이야기는 자연적은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무조건 불가능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서부터 한번 배워보죠. 자, 부동성은 이동해요. 토지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말을 쓰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그래서 어떤 말을 우리가 사용하느냐면요. 자, 우리가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지역화시켜야 됩니다. 부동산을. 그 다음에 국지적 폭포가 내린다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국지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세분화로 나눠져 있죠. 하나씩 하나씩 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다는 그 원인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들어볼게요. 자, 전국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같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까운 대전시하고 세종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부동산이.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지금 얘가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이 천 원이면 여기만 천 원이에요. 전국이 다 천 원이에요. 똑같죠. 그죠? 그 다음 얘는 그냥입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수급 조절이 돼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 모나미 편이 자, 세종시는 물량이 많이 남아놓는데 대전시는 초과 수요여서 물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볼펜은 움직이니까 수급 조절이 되죠. 그럼 천 원이라는 가격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와 주택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옮기지 못하죠. 그럼 여기와 여기가 초과 수요와 초공급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우리가 전국이 시마다 다릅니까? 그 안에 있는 구마다 다릅니까? 또 동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 부분시장으로 나열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전시에 땅을 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대전으로 가야 돼요? 임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시나요? 임장이라는 것은 장소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중개업하다가 대전시로 가시면은 정보를 다시 캐야 되죠.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을 하는 그 특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지역분석하고 외부효과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모닝이라는 자동차는 그냥입니까?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그럼 옆에 있는 자동차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벤츠라는 자동차가 가격이 높다래도 옆에 모닝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토지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9번지가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이 들었으면은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이 모닝이요. 강남에서는 비싼데 강북에 가면 쌉니까? 그렇진 않죠. 지역 분석은 필요 없어요.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고 또 옆에 인접돼 있으니까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접성도 관련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인접됐단 말을 쓸 수 없죠.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51페이지 부동성 보고 계시죠?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리적 측면의 지리적 위치는 사람의 힘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파생되는 특징에 제가 하라는 것만 가져가세요. 자, 니은에 보시면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분석 박스 치시고요. 디귿에 보시면
지역시장으로 만들어서 지역별로 아까 부분시장이 존재하죠. 리을의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을 요구하겠고요. 자, 비읍에 보시면 그냥입니까?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습니까? 봤죠? 찾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랑 오른쪽에 개별성을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랑 연결시켜 볼게요. 개별성과 부동성은 파생되는 특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별성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원 근처는요 다 그냥입니까? 상업용지입니까? 그죠? 근데 땅이 크기와 모양이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신할 수가 없어요. 비대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물리적이라는 게 꼭 들어가죠. 그래서 물리적인 대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따르면서 물건마다 다르다. 아까는 지역마다 달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물건마다 다른 특성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시키고 또 개별화시키고요. 이 토지는 딱 독점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독점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자, 개별화시키니까 지역 분석해야 돼요. 개별 분석해야 돼요. 개별 분석해야 되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지만 자, 우리 대상 토지가 있으면 사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도는 안 비슷해요. 이 토지가 용도는 비슷해요. 비슷하죠. 저 여기서 사고 나나 저쪽에서 사고 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대체는 안 되지만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합니다. 용도면의 대체. 왜냐하면 이따가 하겠지만 인접성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건너편에 있는 사례가 더 비슷해요. 옆에 있는 토지가 더 비슷해요. 그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가 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부동성은요. 자, 입을 여셔야 됩니다. 따라보세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그냥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따라보세요.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토지마다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표현하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용어가 이게 나오는데요. 얘는 일물일가라는 게 나와요.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튀어나오는데요. 일물일가라는 건 뭐냐면 이따 해설이 있는데 자, 요 칠판 중에는요. 그냥입니까? 똑같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일물이라는 거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시장에서 얘가 1,000원에 팔면은 얘도 1,0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봐봐요. 토지는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가 다 똑같겠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다 똑같겠어요? 개별성 때문에 다르겠어요? 그럼 일물일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53페이지에 개별성을 보고 계시죠? 개별성은 대체예요? 비대체예요? 자, 의회 가시면은 어때요? 물리적 측면은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기억, 따보세요. 개별화. 자, 따보세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가 않습니까? 자, 니은에 보시면 부동산이 다 틀리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냥이야 독점화 시켜. 디귿에 개별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자, 이거는요,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물건마다 다른 거예요? 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54페이지에 그럼 제가 일물일가라는 것은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에요.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넘기시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박스가 있나요? 그럼 칠판 중에는 그냥이요 종류가 똑같아요. 똑같죠? 그렇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도 하나만 존재합니까? 그죠? 그럼 동일한 시장에 한 시점에서 동질의 상품은 하나만 가격밖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지금 토지는 그냥이요 물건마다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 없죠. 그죠?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다시 갈게요. 자, 갑니다. 지금 이 칠판 중에는 그냥이요 동일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물이라는 거는 동일한 물건을 줄인 말이에요. 그럼 동일하니까 가격이 틀려요? 가격이 같아요.
그럼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천 원이면 얘도 천 원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토지는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이 없죠.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54페이지에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인접성은요. 자, 부동성과도 관련이 돼요. 그럼 아까 모닝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모닝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또 발생이 되겠고요. 토지는 인접돼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 발생되고 지역 분석만 체크하십시오. 들어갑니다. 자, 지금 54페이지 가시면은 인접성 있어요. 자, 그럼 체크. 자, 우리가 이번에 파생되는 특징에 디귿에 따라보세요. 지역 분석. 자, 자동차는 지역 분석을 하면 안 되죠. 인접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죠? 외부 효과도 발생돼. 그래서 우리가 리얼에 보시면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비읍번의 체크. 자, 인근 토지예요. 자, 보세요. 한번 봐봐. 아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파트에 공원이 들어서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걸 정해복거라고 하고 외부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외부 경제. 그런데 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왔으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비읍번에 특정 토지의 개발과 이용은 인근 토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외부 경제가 정이고 외부 불경제가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조건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들어볼게요. 저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성이라는 것은 토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보세요.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은 개별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때문입니까? 부동성 때문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개별성은요. 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토지마다 틀립니까? 그러면 지역화 시켜야 돼요? 개별화 시켜야 돼요? 그럼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지역화, 국지화, 시장으로 세분됐다라는 자체는 지역 분석이 나오면 이건 무슨성 찍고요? 부동성. 자, 토지마다 다른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화시키고 개별화시키고 독점화시키고 개별 분석 나오면 무슨성 찍으셔야 돼요? 개별성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요. 저는 강의를 이해하실 때까지 갑니다. 자, 이거 얘기해 보세요. 그냥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동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화시키고 지역분석하죠. 그런가요? 근데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지역마다 다릅니까? 토지 물건마다 다릅니까? 그럼 지역화시켜야 돼요? 하나씩 개별화시켜야 돼요?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동성과 개별성하고 인접성을 묶어서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토지의 특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건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시켜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지역화 시켜야 돼요. 국제화 시키고 개별 분석이 아니라 지역 분석이죠. 그런가요? 그죠? 그러니까 표정이 좀 좋으신데. 자,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고. 그런가요? 근데 개별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화 시켜야 돼요? 하나씩 개별화 시켜야 돼요? 개별화 시켜야 되는 거죠.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두 개의 특성을 비교해 드린 거는 비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조금만 쉬십시오.